우리같이 같이 리뷰! 안녕하세요, 내추럴비크 마케팅팀 사원 유형래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리뷰해볼 제품은 지난 내추럴비크 2019에 참가했던 업체인 자연더의 제품인데요. 이름처럼 아주 슬림한 패키지에 든 자연더의 슬림모어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요즘 들어 좀 친숙해진 아이템이죠. 건조 과일 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방울토마토, 그리고 배, 사과 건조칩이어서 좀 어떻게 보면 친숙하지만 색다른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여기 보이시는 방울토마토 건조칩은 방울토마토라는 게 굉장히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슬림모어를 제작하는 자연터에서 판매 중인 무지개 방울토마토를 이용한 건조과일칩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품을 열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울토마토 건조과일칩부터 먼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건조과일칩이 습기에 민감하다 보니까 지퍼백 형태로 되어 있어서 보관률을 올렸습니다. 오! 와! 이 자연터 슬림모어의 가장 큰 특징은 근적외선 방식으로 이 과일을 건조했다는 건데요, 과일 본연의 그런 풍미를 지켰다고 하는데, 삼각한 토마토의 냄새가 나고 살짝 매콤한 향도 나는 것 같습니다. 제품의 모습은 살짝 굉장히 낯선 모습인데요, 꽃잎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양입니다. 무지개 방울토마토를 이용해서 색깔도 되게 알록달록하고 예쁩니다.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딱 씹었을 때 바사삭 그 소리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걸 계속 재차 씹다 보면은 그 입안에 있는 수분하고 만나가지고 마치 생물 토마토를 먹는 느낌이 나는데요, 과자나 쿠키 뭐 그런 걸 먹다 보면은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서 뭐 달고 뭐 느끼하고 짜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먹으면은 입안이 좀 텁텁해지는 기분이 드는데, 이 자연터 슬림모어는 과일 100%를 이용해서 만들다 보니까 전혀 그런 텁텁한 맛이 없습니다. 아, 그럼 배와 사과도 이쪽에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와 사과도 이렇게 세팅해 보았는데요, 한번 먹어보면서 맛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과부터. 사과는 일단 냄새가 굉장히 좋고, 와, 와, 이 사과 건조과일칩은 진짜 식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잘 말라서 바삭바삭하고, 또 이 방울토마토 건조과일칩에 비해 달달하니 참 먹기 좋습니다. 와우. 다음으로 정말 궁금했던 배 건조과일칩입니다. 일단 향은 아무 냄새도 안 납니다. 단 향이 좀 나긴 하는데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확실히 확 느껴지는 거는 이 배 건조과일칩은 이 두 제품보다 당도가 배입니다. 굉장히 높고, 식감은 또 이 친구는 바삭하면서 끝에는 조금 생물을 씹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면, 얘는 조금 바삭하면서 뒤에는 좀 쫄깃쫄깃한 맛이 나고, 이 친구는 바삭하고 사사삭. 여기서 너무 많았다. 바삭, 사사삭, 바삭, 쫄깃쫄깃, 바삭, 생물, 생물. 이 뭔 개소리야? 그런 느낌입니다. 핑거푸드로 즐기기에는 이 배 건조과일칩이 가장 적합하지 않나 라고 생각되네요. 자, 이렇게 건조과일칩을 즐기는 방법 중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물에 타서 비타민 워터로 먹는 방법이 있죠. 물에 넣어서 비타민 워터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언트의 슬림모어 하면은 방울토마토가 또 가장 대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방울토마토를 넣고, 많이 넣고, 좀 달았으면 좋겠으니까 또 배도 넣고, 사과는 또 안 넣으면 섭섭하니까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이언트의 슬림모어가 있으면은 좀 각자의 입맛에 따라 방도를 맞춘다든지, 아니면 뭐 토마토를 넣어서 새콤함을 추가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솔직하게 이게 맛이 확 바뀌진 않았어요. 막 엄청 달고 막 엄청 새콤하고 그러진 않은데, 확실히 뭔가 이게 뭐지? 왜 맛있지?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맛있는데요. 시원하게 땡길 때 자이언터의 슬림모어 제품을 넣어서 즐기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비타민 워터뿐만 아니라 건조과일칩을 부셔가지고 뭐 요거트나 아이스크림,
그리고 샐러드 같은 곳에 요리로 이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제품들이 있는 그곳 내추럴 위크 2020은 내년 8월 6일부터 8월 8일까지 코엑스 AU에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그때까지 기다리기 힘드신 분들은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일산 킨텍스 7홀에서 열리는 월드식품 박람회에 오신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리뷰 마치며 저는 블로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리뷰!